엎드리세요. 나방 신청? 나갔다 들어와. 그런데 나 아, 그 이건 뭐예요, 또? 이불 이불 어디서 사셨죠? 왜저 따라 하시죠? 너무 깜짝 놀랬거든요, 지금. 잠깐, 혹시 저 뒤에 카페 저 멋들어진 거, 멋들어진 카페에서 혹시 어디 샀어요? 이케아에서 샀어요? 정답입니다. 그 롯데에서 사셨는지 물어봐 주실래요? 롯데마트에서 샀냐고, 이거? 누나, 나 사는데 이거 있잖아. 이걸 어디 샀어? 엄마는 롯데마트나 이걸 무슨 엑스포에서 사셨다는데요? 약간 비슷한 결이죠, 뭐. 아니, 저 멋들어진 블랙 블라인드는.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한번 멋을 내본 제 방이거든요. 오. 조명 같은 것도 되게 멋들어진 거 있고. 아, 저 조명은 밑에 판이 깨져가지고 지금 옆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벽에 기대 있는 건가요, 저거는? 대충 느낌만 됐어요. 근데 혹시 지팡 매트, 여기 혹시 이렇게 구멍, 이게 구멍이 나 있나요, 여기처럼? 엄마가 사온 건 이제 강아지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쉬를 지렸다, 이러면 여기 다 스며들어가지고, 막 밟으면 이제 오줌 튀어나온 거 아시죠? 혹시 배변패든가요? 발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기능은 없고요. 구멍이 수천 개나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모든 게다 스며들어요. 저 다이아몬드 구멍 정말 느껴. 개그캠이죠, 이거 지금 다이아몬드에다 가운데 구멍 왜 뚫어놨는지. 구댕이 털이 왜 이렇게 꼬불거리지? 지금 젖었거든요. 뭐든지 젖으면 꼬불거리잖아요. 알죠, 알죠. 그 젖으면 꼬불거리는 거는 언제 알게 됐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파마 해보셨어요? 말해 뭐합니까? 파마하고 고데기로 아주 뼈 빠지게 핀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끌려가가지고 물 묻히십니다, 머리에. 그러면 꼬불거리거든요. 물 묻히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 졸업할 때 선생님 서랍에서 제 고데기 5개 나왔거든요. 귀밑 20cm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봐주셨네요. 20cm는 약간 귀 밑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저 길만. 거의 머리 길르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규정이 카라. 그 뒤에 카라 있죠, 블라우스. 카라 그 다음. 카라 뒤에 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목이 세상에서 제일 긴 애가 있었어요. 목이, 목뼈가 하나 더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목이 길어가지고 앞에서 보면 너무 장발인데 카라에 안 닿는 거죠, 머리가. 약간 불합리한 규정이다. 때는 참 머리가 소중했던 시절이어가지고. 염색도 되나요? 미쳤다. 염색도 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 저희 때는 이제 갈색으로, 그 기껏 해봤자 약간 갈색 살짝 넣는 정도인데, 이제 그것도 자연 갈색이라고 사기극 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선생님들이 알아내십니다. 교복 마이에는 후드티 덧대어 있는 거안 되는 학교 있었다고요?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그냥 봐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 교복에? 너무 콜라보다, 그거. 토마토 선크림 있었습니다. 토마토 선크림 있었고. 그때 이제 화장은 사실 지금 보면 너무 우스운데, 그때 화장은 그냥 목적은 하나예요. 하얘지는 거. 하얘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사항가. 선생님, 네일이 너무 예쁜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거 오호라인데. 오, 아침이랑 오호란데. 오호라인데 약간 큰 사이즈 나와서 이렇게 발톱 앞에까지 제가 내성발톱 조금 심해가지고 이렇게 위쪽만 붙이면 되거든요. 오호라, 나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괜찮아요, 언니. 아, 최고예요, 괜찮아요? 최고. 내일 아트샵에서 밖에 조금 돈이 모자랄 때 약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 진짜 너무 귀염둥이, 너무 잘한다는. 너무 귀엽어. 솔직히 너무 귀엽어. 그 MBTI 어떻게 돼요? 저 MFP예요, MFP. 나랑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나는
난 당신을 알아봤어. 아, 약간 내성발톱 있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붙이면 약간 오그라들어서 진짜 아플 수 있어. 진짜. 내성발톱 한 번 생기면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파지기 때문에. 제가 내성발톱 새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발톱 자르면 안 되고 세상 끝까지 길러야 돼요. 그 그럼 발톱이 그 신발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러야 돼요? 아니 어느 중국 소수민족도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오그라들잖아 이렇게. 아, 자 잠깐 지금 또 어떤 댓글을 보고 제가 지금 빵 터졌거든요. 독수리냐 신발 바닥에 발톱 닿냐. 웬터 누구 귀염둥이 안녕. 어머 우리 페퍼가 갸우뚱을 해줬어요. 페퍼 안녕. 또 키위새 너도 갖고 놀고 있네. 나랑 커플이네. 아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죠? 네. 어? 대박. 안녕하세요. 저번에 타조. 아 타조 타조입니다. 대박. 대박이다. 큐티 몇 살이야? 저 16살이요. 아, 말투 큐티야 딱 봐도. 너무 귀여운 큐티 말투 또. 자, 잠시만요. 저 캡처 좀 할게요. 대박. 캡처. 혹시 우리 큐티의 MBTI? ENTJ요. 이에요? ENTJ요. 다시 해봐. 그거 약간. ENTJ. 아니 테스트를 다시 해봐. 예? 테스트 다시 해봐요. 테스트. 아 긴장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종료. 안녕히 계세요. 아이도 명랑할 수 있어요. 아이 그 느낌이 아이 명랑한 거랑 그 또 느낌 있다고. 아, 아 잠깐만. 세수를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꼬질함이 매력이에요. 저희 개는. 어 근데 조금은 씻겨도 될 느낌이에요. 어, 근데 애가 긁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 아니 간지러워서 그래요. 깔끔해서 그래요. 깔끔해서 긁는다. 앞뒤 안 맞죠? 아 우리 큐티인가요 혹시? 네. 18살이요. 아 정말. 왜 이렇게 큐티? 나 큐티들이 많이 보는 개성이었구나. 왜냐면 언니가 큐티이기 때문이죠. 너 어디 살아요? 왜요? 아, 말투가 아래 느낌 나요 좀. 맞아요. 미묘하게 알아챘어요 지금. 아, 티 안 내는데. 지금 살짝 들켰거든. 아 사투리 안 쓰는데 저. 얘도 페퍼인데. 넌 왜 페퍼야? 닥터 페퍼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정말 묵은본으로 지었죠 이름을. 어? 묵은본이 세 마리나 더 있습니다. 포니타라고 한 마리가 있어요. 타이리도 한 마리 있고요. 근데 저렇게 듣고 보니까 페퍼가 제일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네요. 포켓몬이 신작이 안 나왔었어.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상해 씨인가요? 오, 졸려. 안녕하세요. 저 마블이에요. 어, 마블이구나, 마블. 저 벽지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요. 예, 브로브 작품이에요? 지금 제 해체주의입니다, 저분은. 해체. 혹시 벽지가 언제 붙은 벽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8년도에 선택하셨다고 하기엔 약간 우리 마미의 스멜이 나거든요. 우리 멀브리가 조금 트렌디한 스타일이라서 저걸 참지 네.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다시 죄다 뜯어버려도 될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다 뜯어버려도 될까요? 지금 저 옆에 트렌디한 멋들어진 조명이 지금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 안녕, 재밌었어요.